안녕하세요. 유사범입니다. 잘 계셨죠? 오늘 약간 구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햇빛 때문에 그래요. 햇빛 때문에. 또 계절이 바뀌니까 빛이 또 제 마음대로 또 자연광을 또 주로 쓰다 보니 예, 제 마음 같지 않네요. 그래서 구도를 좀 바꿔봤고 아, 저쪽으로 좀 트인 쪽으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평소에 제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카메라를 이제 보게 하는데 저쪽 방향으로 카메라를 보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면 또 자동차 소리가 자꾸 예, 수음이 돼서 좀 싫더라고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춥습니까? 아니 저 아우 예전 이맘때는 진짜 오전에 또 반팔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아 이제 오전은 춥고 오후는 또 일교차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반팔 입고 다녀야 되고 오전은 예 헤딩을 입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환절기죠. 아 일단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한국은 봄 또 되면 또 예전에 황사 요즘 미세먼지까지 예 뭐 하여튼 신경 쓰실 게 많은데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건강에 좋은 음식 하나 가져왔죠. 네. 오늘 마실 녀석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아 먼저 보여드리고 여기 미리 찍어놨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들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미숙합니다 제가. 아시죠? 이해하실 거야. 요 녀석이고요. 예, 네. 요 녀석인데 이름은 독피쉬 헤드의 90미닛 임페리얼 IPA 아주 긴 이름 도민 진짜 아 조명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맞바람을 맞으면 넘어져요. 잠시만 조명 좀 안 넘어지게 좀 세팅 좀 해볼게요. 아유 뭐 대충 찍지 뭔 조명이야 그러시겠지만 제 나이에 조명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오프라인 그 모임을 자꾸 한국에 가게 되면 하자 그러셔가지고 한번 뭐 몇 분이라도 모시고 소주 한 잔 찌끄리려고 하는데 아 겁나네. 정말 네. 조명 일로 와. 더 가까이 와. 그 정도로 안 된다. 확실하게 좀 쫙 해줘. 그래요. 잡소리도 쓸데없이 길어지네. 네. 오늘 가져온 녀석은 이 녀석인데요. 한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셔보지 못했지만 한국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90분, 60분 이렇게 이제 그 얘네는 이 시간이 적혀 있는데 이 녀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맥주를 이제 브루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재료로 끓이잖아요. 혹 끓여서 이 당분을 좀 충분히 뽑아내고 그리고 좀 닳힌다고 그래야 되나 졸이죠. 예, 그래서 물을 졸여 가지고 그 당도와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데 요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끓이는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0분 끓인 거하고 90분 끓인 거하고 그 원재료의 당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좀 더 오래 졸인 녀석이 당도가 높아지겠죠. 당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당분을 먹고 당분을 알코올로 분해하는 그 과정에서 도수가 높아지겠죠. 당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표시해 놓는데 여기 보시면 임페리얼 IPA라고 하죠. 임페리얼 붙은 뭡니까? 임페리얼 붙은 뭐죠? 스타우트에 임페리얼 붙죠? 그러면 일단 뭐 역사적인 거는 뭐 이미 한국 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임페리얼이 붙으면 일단 도수가 높아요. 이게 이제 예전 구 러시아에 수입하면서 생긴 그 뭐라 그럴까 그 맥주들의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주로 붙었죠.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거에 임페리얼이 붙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뭐 러시아가 워낙 추우니까 좀 그 도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도수가 높다 보니까
이 맛 자체도 좀 전반적으로 진해지는 네. 그런 효과? 그런 제품들이 러시아로 보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IPA도 그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임페리얼 IPA라고 붙였으니까 어쨌든 스타우트랑 비슷하게 좀 당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좀 독한 맥주죠. 아무래도 좀 9%라고 돼 있죠. 네. 9%면 사실 요거 한 캔이 지금 원 파인트니까 소주 반병을 넘어가는데 9%다 그러면 요거 한 캔 마시면 소주 반병 정도 먹는 요즘 소주는 요즘 소주보다는 더 세겠네 이게 요즘 소주 반병보다는 좀 더 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알코올이 약하신 분들은 그런데 오늘같이 그 추운 날 사실 한여름에 먹기에는 저렇게 높은 도수의 맥주들이 좀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오전에 추운 날 쌀쌀한 날은 사실 요런 게 좀 땡기죠 나도 모르게 네. 몸이 원하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 맥주를 고름에 있어서 개생선 머리사의 네. 90분 네. IPA를 가져왔고요 얘네가 좀 레이블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요 잔을 가져왔는데 예 요것도 사실 요 예, 개생선 머리 회사 요 마크가 달려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한번 일단 보시고요 이 맥주는 하여튼 이 따를 때 눈으로 보는 맛도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또 매너 없이 따르는 요런 색깔 임페리얼 스타우 임페리얼 IPA로 제가 기대한 거 치고는 약간 옅은 색이긴 한데 네 요런 색깔이 나오고 있죠 그 엠버 에일은 아니다 보니까 색깔이 요 정도 나오는 거는 네 정상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잔이 좋은 게 밑에 보시면 밑에 보이지 않으시게 미리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밑에 이 개생선 머리사의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가 계속 기포를 조금씩 자극해서 밑에서 계속 기포가 올라오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쵸? 계속 보시면 바닥에서 기포가 그 마크에 따라서 기포가 계속 올라와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일단 한 모금을 할게요 거품 유지력은 꽤 괜찮죠? 추운 날 맥주라 사실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한 모금 하겠습니다 한 모금이 안 돼 항상 옆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흘려줘야 또 이렇게 또 좀 흘려줘야 이사금이죠 이 맥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수가 강해요 강한데 못 느끼겠어요 이 개생선 뭐 아 나도 모르게 개생선 머리사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개가 찰지게 나오네요 이런 개생선 머리 네. 이 회사에 특히 60분 90분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맥주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IPA입니다 IPA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끓인 시간을 좀 달리하다 보니까 사실 30분 차인데도요 그 맛의 차이가 꽤 커요 이 90분을 일단 사실은 전 60분을 먼저 마셔보시고 나서 90분 이 맥주를 마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사실 60분 90분 두 개를 놓고 마시면
60분 먼저 마시고 90분 마시면 60분은 이제 맛이 90분에 발표입니다. 발표. 도수는 얘가 확연히 높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마시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90분 IPA는 뭐랄까 여름에 먹으니까 사실은 이게 9도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스럽거든.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하는 달성공원인가? 아니야 두류공원인가요? 아무튼 거기서 하는 치맥파티 한여름에 대구에서 하는 치맥파티 아직 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날씨에 이 90분을 드신다라는 건 사실 아니 90분을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9도 임페리얼 IPA를 드시는 건 사실은 자살행위죠. 한여름에 네, 도수 높은 맥주 아무리 맥주가 땡긴다 하더라도 이 도수 높은 이런 맥주를 한여름에 드신다라는 건 자신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대구에 사시는 분들 제가 이제 대구에 저 친가가 대구에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힘들어 힘든데 이 90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몰라 마실 때는 가능해. 마신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실 때는 아주 청량감 있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 리뷰들을 이제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각은 파이프건 음식이건 뭐 주류건 간에 이 조화를 중시하잖아요. 제가 조화를 중시하는데 맛있다. 근데 이건 진짜 한 잔 사드셔 보세요. 마트에 모이면 꼭 한 잔 한 병 사서 맛보시길 권해드리는데 맛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조화가 있어. 아우 이게 있잖아. 그 뭐죠? 그 추운 날씨에 이렇게 몸이 움츠러드는데 알코올이 딱 들어갔을 때 이 뭐랄까 몸을 이렇게 살짝 부스팅해주는 그런 느낌? 운동하기 전에 저 BCAA 한 잔을 먹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까 조화를 중심한다고 그랬는데 얘가 도수가 세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조화가 되려면 이 맛이 약하면 물론 이제 도수가 강하고 맛이 약한 맥주를 만들기가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수라는 게 이 원재료의 당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당분이 발효되면서 알코올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조화를 잘 못 맞추는 맥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이 알코올의 강도 네, 강도를 이 그 메가에서 나온 그 사실은 메가에서 나오는 단맛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맛이 아니거든요. 구수한 단맛인데 이거를 좀 오래 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구수한 단맛을 정말 고급스럽게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캐러멜 맛이 난다니까? 예. 네. 조청 맛이 나요. 조청 맛이. 캐러멜 같은 캐러멜이랑 비교하면 캐러멜은 좀 저렴한 맛이 사실. 근데 우리네 조청 맛 구수한데 고급스러워. 그 한과에 이렇게 조청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성스럽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판에 찍어가지고 놓는 한과의 그런 느낌. 그런 고급스러운 메가의 단맛이 느껴져요. 그 단맛이 오히려 얘를 찍어 눌러요. 확 찍어 누르는 거 아니고 조화롭게 약간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맛에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데 그냥 아까 말했는데 찍어 눌려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사실 조화라는 게 없어지지만 요게 이 밸런스 조정을 기가 막히게 해서요. 요 두 개의 요 만나는 요 점을 내가 딱 느꼈을 때 이게 그 탄산도 꽤 있거든요. 탄산이 주는 청량감과 고급스러운 단맛, 우리네 한과에서 느낄 수 있는 조청의 고급스러운 단맛에다 알코올의 강도가 서포트를 딱 해줘요. 뒷받침을 딱 해주니까 요게 기가 막히죠.
오버워치로 치면 젠야타 같은 캐릭터. 힐도 되고 딜도 되고 힐딜 다 되면서 상대방 또 예, 디버프까지 걸어줘. 요런 그 조화로운 이런 느낌. 예. 예. 그 딱 한 잔을 마시면 이렇게 아, 젠야타가 공쓴 느낌이 들어요. 아, 기분이 딱. 에? 내가 몸이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참고로 어제 뉴욕이란다. 아, 서울 다이내스티가 뉴욕 엑셀시어를 밟았어요. 축하드리고요. 아, 에, 그 뭐, 잡소리 또 나오네. 아무튼. 아. 마시면서 합시다. 아, 이게 그리고요 오늘과 이게 또 따뜻한 날 더운 날은 사실 좀 그래. 제가 권해드리진 못하겠어요. 더운 날 잘못 드셨다가 대구 치맥 파티 같은 데 드셨다가 그냥 에미에비 아유 패드립 아닙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낮술은 애미애비도 몰라본다. 예, 낮술에는 낮술 먹으면 애미애비도 몰라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운 날 막 찌는 듯한 더위에서 이 녀석이 가능할까? 마실 때는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의 조화가 너무 좋아서 마실 때는 도수가 강하지만 청량감 있게 넘길 수 있습니다만 먹고 나서가 힘들겠지. 살기 싫겠지 진짜. 들어 누워버리고 싶겠지. 근데 예, 요런 좀 따뜻한 날씨에 이거를 한 잔 맛보신다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의 조화를 기가 막히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추울 때 먹으면 먹는 내내 그 맥주가 계속 찬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따뜻한 날씨에 예를 들어서 봄이 한창인 한국의 날씨에서 피크닉을 갔어요. 미세먼지 없다고 치고. 아, 빌어먹은 미세먼지 하여튼.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네. 피크닉 갔어. 아이들 뺍시다. 아이들은 뺄게요. 아이들 빼고. 그래, 혼술 좀. 요새 혼술 많이 하시니까. 잔디밭 도차리를 딱 깔았어. 아이들을 뺀 이유는 술이 그러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돗자리를 탁 폈어. 혼자 탁 앉아서 스시 몇 점 탁 싸왔어. 이렇게 큰 막 20개씩 말고 이렇게 5개 이런 포장 있죠. 스시 탁 싸가지고 이 녀석 개생선머리에 요 녀석을 한 잔 탁 들고 스시와 함께 스시 다섯 조각 탁 해서 생각해 보세요. 잔디에 돗자리를 탁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찬 이 녀석을 아까처럼 거품 풍부하게 해서 따라주고 첫 잔을 한 모금 딱 합니다. 말해 뭐해. 기가 막히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첫 잔에 느끼는, 첫 모금에서 느끼는 이 청량감과 아까 말씀드린 기가 막힌 비율들을 느끼고 나서 뭡니까? 날이 따뜻하니까. 약간 이제 맥주가 냉기가 빠진다고요. 맥주가 냉기가 빠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특히 이 녀석 같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안주가 필요하죠. 오늘 가져온 녀석은 선칩입니다. 선칩 오리지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근데 같은 스낵이라도
같은 이름이라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맛이 다르거든요. 치토스 같이. 아, 약간 올라온다. 아, 좋아. 그죠? 역시 선칩은 오리지널이에요. 네. 미국에 오셨으면 요거 선칩 드셔보시는데, 아, 오늘 좀 약간 늘어지네. 약간 오르네요. 아. 오늘은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살짝 처지네. 텐션이 처진다기보다 나와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이만에 술 먹잖아, 우리, 그죠? 어. 추울 때는 추울 때 나름대로, 더울 땐 더울 때, 네, 나름대로. 요 맛에 우리가 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개 생선 머리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아. 선칩도 개꿀 맛이네요. 아, 나이 40에 이런 드립 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 개꿀 맛. 이 선칩 오리지널 있잖아. 만약 미국에 여행 오셨어. 자꾸 이게. 최소 그런지 그냥 아슬아한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 미국 여행 오셨어. 알겠어요? 아, 이게 세긴 세다. 취한다, 이거 진짜. 아, 어, 취한다. 미국에 여행 오셨어요. 네? 떠올려봐. 미국에 여행 왔어. 여행 오면 좀 바쁘잖아요, 낮 시간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 호텔에 오는 길에, 예, 미국 마트에 들려서 이 개 생선 머리에 90분을 딱 하나, 식스팩을 딱, 예, 이사금의 추천에 의해, 예, 추천에 입각하여 식스팩을 딱 들고 왔단 말이에요. 자, 잠깐만요. 저 끊었다 갈게요. 저 오늘 카메라 부담스러워하네. 바쁜 여행, 하루 여행 일과를 마치고 미국 마트에 들려서 개생선 머리 90분을 딱 집었어요. 요것도 하나 딱 집었어. 그리고 이제 호텔 방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하잖아요. 네, 시차도 있고 여독을 풀기 위해 호텔, 깔끔한 호텔에 이제 목욕물을 받고 따뜻한 물에 몸을 착 녹이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려요. 그리고 딱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예, 또 미국 왔으면 또, 예, 미국 아재 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스포츠 TV를 탁 틀어놔. 미국 스포츠 TV 탁 틀어놓고, ESPN 탁 틀어놓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채널 탁 틀어놓고 요걸 하나 닦아요. 닦아서 이렇게 병에 담아놓고 첫 모금을 딱 한단 말이야. 상쾌야. 아까 말씀드린 조화들, 그리고 여독과 목욕, 여독과 목욕으로 인해 나른해진 몸을 약간 살짝 강한 도수의 맥주, 이런 날, 그런 날 너무 센 거 위스키 같은 거 먹기 힘들어요 사실. 네, 살짝 도수가 있는, 아, 오늘 좀 몸 좀 풀자, 아, 좀 알코올로, 알코올의 좀 느낌으로 몸을 싹 피로를 좀 풀어보자. 물론 몸 내부에서는 힘들겠지만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몇 모금을 딱 했어 지금처럼. 몸이 싹
촥 녹는 게 알코올이 그냥 예, 손끝까지 촥 퍼지는 게 느껴져. 그죠? 거기에 이 선칩 한 모금 한 조각을 딱. 이게 미국 선칩 맛이지.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있음을 느껴. 느껴. 그런 사이 뭡니까? 얘가 온도가 올라가겠죠. 아까 말씀드리는 게 선칩 까기 전에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같은 상황이야. 아까 스시 다섯 조각, 딱 다섯 조각. 다섯 조각 너무 안 돼요. 다섯 조각. 스시 딱 다섯 조각과 저 혀가 꼬이는 것 같은데. 혀가 꼬이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스시 다섯 조각과 아까 그 같은 상황이에요. 화창한 봄날에 돗자리를 깔고 요 녀석을 가져와서 몇 모금을 하고 스시 다섯 조각 중에 스시 다섯 조각 중에 가장 맛이 연한 녀석으로 일단 이렇게 흰살 생선 같은 거 이런 걸로 입을 딱 헹궜단 말이야. 한 모금 하고 나서 한 모금만 하지 한두 모금 이제 저같이 한 요정도 한 반 정도 마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 알코올이 촥 몸에 퍼지는 느낌과 봄날의 햇살과 흰살 생선의 스시가 주는 그 담백한 맛과 적당한 산도에 있는 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오셨다면 스낵을 먹으면서 ESPN을 딱 틀어놨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온도가 올라가죠? 사실 지금은 온도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아 내가 말한 그런 상황에 진짜 잊고 싶다. 아 잊고 싶다. 근데 이게 이 맥주 제가 말한 말씀드리려던 게 약 한 15분 전에 말씀드리려던 게 뭐였냐면 이 녀석이요 이 지금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 녀석을 한참 마실 때 느낌이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고 내 몸에 알코올이 이미 느껴져. 그러면 이 알코올이 계속 들어오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이 첫 맛이 계속 유지가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강한 알코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이 살짝 이 당도와 이 고급진 조청의 단맛에 약간 눌려 있는데 이거를 계속 느끼 그래도 이게 세거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느끼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몸도 굉장히 풀리고 마음도 풀리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녀석이요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 맥주에 있는 냉장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당분이 좀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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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급스러운 그 조청의 단맛이 조금씩 더 올라가요. 예, 네. 그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이게 정말 단지 모르지만 녹은 아이스크림 국물을 떠먹으면 이게 엄청 달거든. 그 온도가 주는 우리 온도가 온도의 변화가 주는 변화가 우리 미각에 주는 이 이펙트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얘가 근데 재밌는 건 얘가 식으면 식을수록 근데 사실은 식으면 맥주 맛이 빠지잖아요, 그죠? 맥주 맛이 맥주의 청량감이 떨어지는 대신에 이 고급스러운 단맛이 얘는 쭉 올라가요. 제가 60분보다 90분을 선호하는 이유가 한 잔 먹고 이렇게 맛이 가지만 그래도 도수가 낮은 60분보다 도수가 높은 90분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이 당맛이 치고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 꾸준히 계속 즐길 수 있어요. 맥주가 사실
전에 한번 제가 언급드린 바가 있지만 모든 술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맥주는 그러니까 증류하지 않은 술 중에서는 참 이게 정말 매력이 있는 술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 곡주잖아요. 일단 포도주보다 포도주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근데 곡주다 보니까 전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발효 과정을 두 번 거칩니다. 네. 네. 이 탄수화물을 이게 당화하는 발효. 이 당을 다시 알코올로 변환시키는 발효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오는 이 뭐랄까 결정체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증류에서 이제 그 정말 그 액기스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액기스를 뽑아내서 또 정말 고급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이 증류주와는 증류주보다 뭔가 투박한 그런 이 정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지금 굉장히 좀 술이 취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는데, 맥주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맥주를 제가 미국 와서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는데, 맥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녀석. 예. 이 녀석은, 내가 맥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바람이 보니까 조명 좀 잡아주고요. 잠시만요. 맥주를 내가 즐기신다라고, 내가 즐긴다라고 하면, 요 녀석은 꼭 한 번은 드셔보셔야 되는 맥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주 안주에 있어서 요 녀석도 잊지 마시고요. 한잔 하시죠. 네. 왜 보여드리냐면 이 탄산에 얘가 꽤 탄산이 꽤 그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탄산의 강도도 꽤나 좋아요. 꽤나 세요. 그래서 그 탄산이 이제 마지막까지 유지가 되면 물론 오늘 추운 날씨 타실 수도 있지만 야 뭐랄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음료가 생겼을까요? 그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우리가 이 맥주를 지금 즐길 수 있다는 게 자체가 그리고 다양한 맥주를 정말 양호한 보관 상태에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나는. 오늘 내가 안주로 선택한 산책도 그런 게 있잖아. 또 그 생각도 안 나. 와인을 먹으면요. 와인이나 위스키 이런 거는 내가 안주를 준비할 때 뭔가 좀 뭐랄까 고려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가 고급질수록 그거에 맞는 안주를 뭔가 내가 고민을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렇지 그 와인과 위스키가 이런 맛이니까 예를 들어 안주를 시가로 한다 쳐도 시가도 이런 정도의 시가가 좋겠지. 그리고 안주도 치즈도 뭐 다양한 치즈가 있지만 나 미국 와서 정말 내가 치즈를 즐겨 먹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치즈가 있는지 몰랐어요. 치즈도 이런 치즈가 좋겠지. 초콜릿도 이런 게 좋겠지. 육포도 뭐 요런 느낌의 육포가 좋겠지 라는 느낌이 있는데 맥주는 그냥 이렇게 까면 돼. 네, 그냥 까면 돼요. 맥주는 나름 심오한 역사와 제조 기법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느낌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됐죠. 그런데도 안주가 주는 이 중압감, 안주가 주는 부담스러움이 없어요. 내가 즐겨 먹는 그냥 과자, 칩스 다 잘 어울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소주가 항상 소주가 땡기는 이유가 뭐냐면, 소주가 맛있는 이유는 언제나 소주가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안주가 주인공이고 소주가 안주를 밀어주잖아. 그죠? 그런데 맥주는 나름대로 소주보다 개성도 강해요. 그런데 안주를 그렇게 또 가리지가 않는 그 주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내가 이제 주량이 나이 들면 떨어집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때 소주 4병 먹고 그냥 기본적으로 소주 4병씩 먹었어요. 근데 맥주 한 병 먹고 이 상태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주량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소주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맥주는 참 이 녀석이 제가 맥주 예찬을 할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래요.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때쯤 되면 이게 약간 미지근해야 돼. 그래야 이 녀석의 이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고급지 단맛을 진짜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 점 문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네, 여러분들은 그 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런 날씨 한번 드셔보시면 오늘 같은 추운 날씨에, 약간 쌀쌀한 날씨에 도수도 딱 적당해요. 저한테. 네. 저한테 적당한데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내가 취했으니까. 세상에 제일 피곤한 게 취한 사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오늘?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맥주는 독피쉬 헤드의 90미닛입니다. 개생선 머리에 90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츄에이션이죠.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꼭 한번 즐겨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스시는 딱 다섯 조각만. 흰살 생선, 예, 담백한 녀석과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름진 녀석까지. 그렇지, 기름진 녀석 마지막에 약간 미지근해져서 당도가 쫙 올라와 있는 이 개생선 머리, 예, 90분 한 모금 마지막으로 딱 들이키고 기름진 녀석 스시 한 조각의 마지막, 아, 저기요, 선생님. 마지막에 이름을, 입안에 탁 넣었을 때, 온몸을 햇살을 받으면서, 기름진 생선과, 기름진 생선으로 만들어진 스시와, 이 녀석의 고급진 단맛이 입안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꼭 한번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맥주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맥주 한잔 처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영상 또한 30분 넘어가네요. 익숙하시죠? 네, 익숙하시리라 생각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Ну, может быть,